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시음의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시음인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퀴즈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데뷔 10년 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엑소 시음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정이 컴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시고 우리 네. 글로벌 팬들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네. 우리 시민 씨 만나는 건데 요정처럼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로 데뷔한 엑소의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러브 게임에 진짜 이 투샷이 얼마 만인지 네. 이제 지난번에 뭐 뮤지컬 홍보 때문에 한데스타운에 함께 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또 뮤지컬 홍보였고. 그렇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진짜. 솔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여러분 10년 만에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네요. 네. 진짜 시민 씨 어렸을 때 와가지고 나중에는 솔로도 하고 싶다. 그때는 뭐 락 같은 장르도 해보고 싶다. 막 네. 이런 인터뷰 우리 했었는데 맞아요. 10년 만에 솔로가 이루어졌네요. 네. 아니 오늘 정말 따끈한 소식이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 전 세계 네. 33개 지역 1위, 국내 음반 차트에서 일간 1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 사실 이 정도로 잘 될 줄은 사실 몰랐죠. 어떻게 기대 좀 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사실 그런 수치상의 기대는 별로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성격이 네. 원래 네. 그죠. 어때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사가 뜨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네. 팬분들이 정말 오래 기다려 주셨구나. 네. 오래 기다리셨구나라고 네. 또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기사 볼 때 오늘 누구한테 제일 먼저 이거 알렸습니까? 뭐 부모님도 계시고 동료들도 회사도 있고 한데. 저 옆에 운전해 주신 매니저 형한테 같이 막 너무 좋아했어요? 네? 다 놀랬죠. 정말요? 이러면서. 그래요. 우리 팬분들한테 한마디 전해주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처음 뭐 10년 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수 활동은 이제 3년 반 만에 나오는데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여러분 또 음방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오후 6시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MC 세훈 씨랑 네. 예, 역시 세훈 씨 할 줄 알았어요. 늘 항상 합이 잘 맞는 동생으로 네. 직접 부탁한 거예요? 네. 세훈이가 해줬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또 맏형과 막내 그렇죠. 느낌으로 예. 그런 케미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예. 또 저희가 또 이제 목걸이. 예. 커플 그거 한번 보여줘요. 커플 목걸이를. 여러분 저 생일에 예. 우리 시민 씨 생일에 우리 돈 많은 영앤리치 저 세훈 씨가 저 금 목걸이 24K로 예. 한 번씩 꺼내서 오늘도 딱 이렇게 정말 한 몸입니다. 이거 시민 씨 이 목걸이를 안 하고 있으면 시민 씨가 아니에요. 이제는 없으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몸에 그 무게감이 달라져요. 그래 맞아. 이따가 빼면 좀 허전하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세훈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어떻게 호흡이 잘 맞았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또 기자간담회 하는 거고. 네. 근데 두 분의 호흡 어제 10점 만점에 몇 점이었습니까? 저는 10점 만점에 네, 호흡이 네. 케미가 9.9 정도. 9.9. 네. 0점을 왜 빠지나요? 0점이 네. 너무 완벽하면 또 다른 멤버들이 삐지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 아니 근데 사실 뭐 수호 씨도 그렇고 다 진행을 잘하잖아요. 네. 욕심낸 멤버가 있었을 수도 있어. 마음에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백현 씨도 진행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막상 멤버들은 네. 멤버들 걸 이렇게 그런 네. MC 해주면 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해요. 네. 잘해야 돼서. 네. 실수하면 안 돼가지고. 예, 예. 그래서 되게 어려운 부탁인데 이제 세훈이가 흔쾌히 해줘가지고 네.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세훈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세훈아 항상 이렇게 형 챙겨주고 관심 가져서 너무너무 고맙고 형이 이번에 잘 되면 형이 형도 뭔가를 선물로 줄게. 잘 되면 뭔가를 줄게. 네. 근데 세훈 씨 기대하세요. 이미 잘 됐거든요. 지금 이미 잘 됐습니다. 그래 주고받는 게 또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세훈 씨가 필요한 건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을 그렇죠. 원하겠나요? 마음. 네. 되게 의리파라 또. 그렇죠.
저처럼 저랑 또 성격이 비슷해요. 예. 네, 막내인데 예. 성격도 비슷하고 굉장히 되게 남자답거든요. 맞아요. 쿨하고. 예. 네. 아니 요즘에도 그렇게 조금밖에 못 먹어요? 세훈 씨는 예전에는 비빔면을 네. 제가 그 한 개를 다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세훈 네. 씨 본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에도 이렇게 잘 못 먹어요? 아니요. 요즘에 좀 그래도 그때보다는 비빔면 이제, 하나는 네. 클리어? 네. 먹습니다. 클리어요? 네. 아, 슈미 씨는 요즘에 잘 드시고? 저는 요즘에 또 반대로 잘 못 먹고 있어요. 왜? 몸 관리 때문에요? 그것도 있는데 원래는 좀 대식 좀 잘 드시는데 되게 그 신경 쓰이는 게 있으면 이제 못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감량이 된 건가요? 사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원래 벌크업을 좀 했습니다. 벌크업 많이 됐던데요? 네, 벌크업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앨범 자켓 사진도 찍었는데 노출도 많고 사실 이 정도 노출이면 저 깜짝 놀랐잖아요. 제대로 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10년 만에 솔로 앨범도 중요한데 어떻게 어쩌다가 또 이렇게 노출이 된 건지 몸이 워낙 벌크업이 잘 돼 있어서 아니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네.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사진 찍고 이제 옷핏이 네. 생각보다 별로 안 이쁜 거예요. 너무 벌크업이 되면 네. 사진상에 안 예뻐요. 네. 네. 그런 그래서, 게 있어. 그래서 이제 스타일리스트나 이제 스태프들이 네. 옛날에 요정의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요정의 몸으로. 예. 네, 요정의 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근육을 빼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아, 그래서 다시 또 약간 슬림한 네. 스타일로 다시 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자켓 촬영하면서 네. 예, 좀 어려웠거나 힘든 점 있었어요? 뭐 노출도 좀 있고 새로운 모습도 있고 이게 이제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뭐가 제일 어려웠고 뭐가 제일 행복했는지. 일단 어려웠던 거는 이걸 솔로 앨범을 내가 혼자서 이제 할 수 있을까. 예, 걱정. 또, 네, 엑소 팀 그리고 유닛 활동만 하다가 예. 이제 딱 혼자 나온 건 이제 처음이라 예. 확실히 그 어깨 무게감이 좀 예.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가야 되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그렇죠. 아무도 없거든요. 기댈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엑소 활동, 예, 뭐 유닛 활동, 솔로 활동보다는 사실 그 활동이 더 하고 싶다라는 네. 게 더 컸어요. 욕망, 소망은 그쪽으로. 네. 예, 네. 솔로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솔로면 좀 외롭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그죠. 아니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세훈 씨도 오고, 네. 오, 형 잘생겼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세훈 씨가 처음으로. 처음 알았나 봐요. 원래 잘생겼었는데 우리 슈미 씨가. 이게 본인들이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 잘생긴 거 모르죠. 네. 네, 몰라요. 이제 그리고, 알았나 보네. 네.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막내가 네. 우리 맏형이 이렇게 네. 잘생겼구나. 멤버들의 반응 좀 알려주세요. 뭐 문자나 톡이 왔을 수도 있고 응원의 메시지 또 뮤직비디오 직접 찾아온 동생들도 있고. 네, 또 첸도 그렇고 이제 세훈이도 그렇고 예. 두 분이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예. 와가지고 직접 응원도 해주시고 예. 너무 좋다, 되게 슈민스럽다, 너무 잘 어울린다. 예. 일단 슈민스럽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최고 칭찬. 네, 최고의 칭찬이었거든요. 예. 왜냐면 제 솔로 앨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슈민스러운 게 맞다 예. 네,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카이나 수호나 이제 안무 면에서 이제 막 얘기를 좀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카이 씨는 엄청 디테일하게 봤을 네, 텐데. 또 카이는 또 엄청 춤을 잘 추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 앨범 때는 좀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예.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슈민 씨 원하는 거 위주로 네. 이제 한 앨범이라면 네. 다음에는 또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네. 아니 뒤로 갈수록 퍼포먼스가 엄청 격해지면서 네. 에너지가 엄청 필요로 하던데. 사실 그 안무 영상을 아직 제가 보여드린 적이 없어서 네. 공개를 안 해서 모르시는데 네, 뮤직비디오 보면 대충 알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입니다. 너무 달려서 네. 그죠? 뒤로 갈수록 달리고 네. 여러분 2주간의 또 음악방송에서 얼만큼 큰 활약을 해줄지 네. 우리 시민 씨 퍼포먼스 2주 동안 활동하면서 살이 엄청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 안무 네.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네. 이렇게 또 어려운 센 안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팀에서 약간 그 열정의 캐릭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또 솔로
첫 솔로인 만큼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네.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팬분들께. 아,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열심히 더해요, 시우미 씨. 제 몸이 따라주는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김여울님이 시우민 인별그램 사진 너무 귀엽다 하셨는데, 예, 저와의 그 비대면 만남 영상도 SNS에 올려놨어요. 시우민 씨하고 저 너무 오랜만에 아까 네. 보는 거여가지고 우리 창가를 두고 네. 예, 황정민 전도연 씨 그 옛날 그 영화 예 그런 느낌으로 벌써 뭐 올리셨구나. 그럼요, 업로드를 했습니다. 네. 예, 시우민 씨 셀카도 있으니까 박서현의 러브게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퀴즈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이 코너 이름이 뮤직큐라서 네. 예, 음악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우민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네. 8202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네. 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소녀시대는 주의할 때 키싱류를 넣는다. 네, 키싱류. 네. 그렇다면 시우미는 주의할 때 어떤 기름을 넣을까요? 그렇죠. 어떤 기름을 넣을까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어떤 기름을 넣을까요, 시우민 씨는? 예. 어떤 기름입니까?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요거트 쿠폰이 선물로 가는데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자, 바로 이 곡입니다. 여러분,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인데요. 브랜뉴. 그래서 시우민 씨는 주의할 때 브랜뉴를 넣는다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0250님이 주셨습니다. 브랜뉴. 장효진님 I love you, cute to you, brand new 보내주셨고요. 0853님은 뮤비 봤는데 너무 멋져요. 덤프트럭에 brand new 넣고 멋지게 운전하셨나봐요. 아, 이제 뮤비에서 네. 정말 네. 많은 장면들이 나오는데 네. 촬영할 때 제일 힘들었던 장면 뭐였어요? 제일 힘들었던 아무래도 그 야외에서 네. 땡볕에서 군무신 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요즘에도 땀 계속 그렇게 많이 나죠? 네, 엄청 지금 더 터졌어요. 브랜뉴를 하면서 더 터졌어요 지금. 아니 옛날에도 터졌는데 거기서 네. 더 터졌어요 지금. 네, 지금 난리 났군요. 네, 기가 막혀요 지금. 아, 기가 막혀요. 네. 아니 짧게 아까 제가 근데 그 N 표시한 거죠? 네, N이요. 브랜뉴 N. 이걸 진짜 너무 뮤직비디오에 짧게 나와가지고 네. 나중에 엔딩 할 때 네. 언제 한번 이거 엔딩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엔딩으로요? 제가 또 좀 요즘에 그 엔딩. 엔딩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엔딩 요즘 시초잖아요. 창시자잖아요. 창시자. 맞아요. 네. 시우민 씨가 그거 만들어가지고 많은 후배들이 지금 10년 동안 엔딩 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아니 그래서 뭐 보여줄 어떤 것들 좀 보여주실 계획인지. 사실 그때그때마다 네. 그때 무대마다 저의 컨디션과 네. 기분에 맞춰서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해놨어요. 네네.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제가 네. 방송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아, 고양이 피스 있나요? 고양이 피스 있나요? 그게 이건가요? 아, 요거는 아니고 요렇게. 아, 이게 고양이 피스. 예, 고양이 피스. 아, 요거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예, 요거 한번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요거 고양이 피스 요거 한번 해주시고 콩순이. 네. 혹시 아시나요? 콩순이. 오늘 알게 됐어요. 오늘 아셨어요? 아, 그래. 콩순이도 요도 괜찮고. 네. 그리고 N도 한 거 혹시 이거 하실 분들 뭐 챌린지 하실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잘할 수 있는 팁 하나 알려 주세요. 제가 아까 이렇게 했나? 잘못했던 거. 아이고, 큰일 나요. 손가락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N이에요. N. 네, 네. 이렇게 두 개의 V를 만드세요. 예. 왼쪽 손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을 중지를 접고 뒤집어서 붙여요. 예, 이렇게 해서 N으로도 나중에 네. 예, 엔딩에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혹시 시우민 씨 엔딩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짧게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예, 아직 너무 좋다. 네, 네. 결정 안 했으니까 시우민 씨 보고 참고할게요. 네.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김소리님은 이유를 넣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 끝나는 걸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기름을 넣을까요? 그래서 이유, 시우민 솔로곡 네, 이유. 맞아요. 그래서 이유를 보내주셨고 또 사랑해유 서인국의 사랑해유도 보내주셨고 시스타의 loving you 이것도 보내주셨고 missing you도 보내주셨습니다. missing you 안강준, 이보미, 4441님, 김소리님 세 분께는
오답이었지만 너무나 센스 있게 보내주셔서 선물 갑니다. 이번에 녹음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잠시 후 4부로 이어가야 되겠네요.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 잠시 후에는 듀엣 있습니다. 시우민 씨하고 제가 예, 허밍해 드릴 거예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시우민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오늘 원조 엔딩 요정 시우민 씨와 제가 또 원조 소식 요정입니다. 예, 소식자 소식 요정. 예, 발음 잘 안 되네요. 요정 둘의 허밍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요정끼리의 콜라보. 아, 이 허밍을 제가 좀 잘 못하긴 하는데 네. 또 워낙 이제 유명한 곡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니까 네. 멜로디만 잘 듣고 여러분이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작해 볼게요. 역시 참 난 이 차이가 정말 많네요. 이게 지금 같은 파트를 한 것인가라는 나중에 원곡 진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답 좀 오고 있나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큰일 났네. 정답이 지금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살짝 다르게 했어요. 그래도 워낙 유명한 네. 여러분 이거 국민송이에요. 이거는 국민뿐 아니라 이 전체 아시아 예, 이게 모르는 분이 없는 곡입니다. 저희가 힌트송을 드릴 테니까 예, 정답 좀 제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힌트송 나가요. 엑소 러브샷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후배들이 러브샷 무대한 거 아시죠? 아, 네, 몇 번 봤습니다. 진짜 뭐 안 한 후배들 거의 없을걸요? 진짜 제가 많은 아이돌 영상을 보는데 네. 예, 진짜 정말 많은 후배들이 이 러브샷을 했습니다. 늘 진짜 엑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마다. 예. 자, 저희가 열심히 허밍을 해드렸는데 이동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니 이거 개굴 개굴 우리가 동요를 했다고 예 너무 귀엽네요. 근데 네. 아 개굴 개굴 너무 귀엽. 이렇게 들렸다고? 최이지님이 주셨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와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네. 학교 종이 땡땡땡 아니 이분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네. 예 그리고 1691님이 주셨어요. Hot summer, a hot hot summer. 우와, 이거는 비슷해요. 그렇죠. 네. Hot summer, hot summer. 이거 비슷하다. 저희가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가 8624님이 주셨습니다. 네, 발로 차, 사커, 발로 차, 사커. 이거 들으니까 우리 시우민 씨 예전에 또 축구할 때 또 날렸던 또 영상이 떠오르고 또 그때 아팠던 또 영상 가슴 아픈 영상도 생각나고 그렇네요. 7684님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아니 나중에 이런 노래 한번 네. 진짜 듀엣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거. 예전에 맞아. 나 그 노래 너무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네. 오빠 아니고 야 하고 싶어. 아 맞아요 맞아요 야 하고 싶어. 그 노래 정말 러브게임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아 정말? 네 저 그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귀엽잖아요. 치킨 먹고 갈래? 맞아요. 기억난다. 맞아요 그런 뜻곡이 있었습니다. 윤세희님이 주셨어요.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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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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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거 비슷해. 이건데 sorry sorry. 비슷하게 들었어요 네. 이분 진혜정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와
요것도 유키스 만만하니도 네. 비슷하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분들은 오답이지만 굉장히 네. 비슷하게 접근하셔서 모두 선물이 갑니다. 자, 정답을 여러분 슈민 씨가 직접 불러줄 거예요. 정답 네. 공개합니다.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죠 이거. 네, 오랜만에 불러봐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요. 으르렁이 정답이었습니다. 8542님이 주셨습니다. 노래 설마 으르렁? 에이 설마. 설마 으르렁이 정답이었어요. 네. 3977님 거의 국가 수준이죠. 엑소 으르렁. 6529님 소연 언니가 더 잘했어요. 역시 경력자. 아 이번에 제가 좀 아. 네. 아 그리고 제가 살짝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예. 좀 꼬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꼰 거를 조금 더 과장해서 불러주면 네. 어떻게 불러주는지 한번 좀 들려주세요. 만약에 제가 아까 이렇게 네. 음은 맞든 나 으르렁 으르렁 대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어렵게 네. 느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정답은 엑소 으르렁이었습니다. 배초연님 외에 많은 분들이 엔딩 요정 포즈 원하시는 거를 적어주셔서 저희가 네. 몇 개만 추려봤는데요. 오, 보세요. 네. 배초연님이 엔딩 요정이니까 손바닥으로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이게 엔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네. 잡혀가지고 이걸 얼굴 쪽으로 붙여주셔야만 예 그렇게 해야만 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 이은우님 슈미님 볼에 두 손을 올리고 하트 만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두 손이... 볼에 두 손을 올리고 뭐 이런 하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죠? 예 그렇죠 이렇게 아, 이 하트 이거 너무 좋은데요. 지금 하트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얼굴 타이트해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아 하트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932님이 사랑의 화살 날리고 윙크 어때요 하셨습니다. 어 사랑의 화살 화살? 이거 옛날에 그 소녀시대 선배님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화살을 날죠. 근데 그거 너무 크고 요정이 날리려면 네. 좀 작게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작게 아 그리고 마지막에 윙크 네. 아 그래서 뭐 곰돌이 뭐 이런 엔딩도 괜찮고 예 사진 찍어주셨듯이 뭐 곰돌이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고양이 피스 나중에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런 고양이 피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별게 다 있어요. 가루 피스 이거 아시죠? 어, 네, 저도 뒤집어서 네, 요즘에 별게 다 있는 거 몇 개 좀 알려주고 가세요. 어, 저 제가 몰라가지고. 예. 저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뭐 콩순이도 이제 아셨고 네, 그죠? 그리고 체리를 요즘에 네. 이거는 빌리가 처음 만든 건데 이게 90도로 꺾어가지고 네. 머리에 얹으면 네. 이제 체리 꼭지처럼 되는 거예요. 체리 피스예요. 이건 빌리 친구들이 제일 많은 체리, 체리 피스. 피스. 예, 요걸 아마 기자님들이 요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출근길 들어올 때 체리 피스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90도로 꺾어서 체리피스. 어, 그럼 이러고 가야겠네. 네. 그래서 아 슈민 씨가 요정으로 뭐 하나 또 이번에 만들어 주세요. 예. 아, 또 저만의 또 뭐 무언가를 만들어야겠군요. 예,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결빙, 예, 속눈썹을 하얗게 또 하고 이런 결빙 느낌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아 그럼요, 네. 당연히 봤죠. 예, 제가 뮤직비디오 몇 번 봤을까요? 슈민 씨보다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랬었어요. 아,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 예, 어떤 장면 촬영할 때였습니까? 어 제일 행복했던 네. 때 어 저 그 선물 상자들 사이에서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박수 받는 네. 축하 받는 펼쳐지면서 네, 네네 그 부분이 좀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어 연예인인가 봐요. 아 근데 이번 앨범 그 컨셉이 내가 이제 선물이 되어 왔다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본인을 위해서 선물을 뭐 샀다거나 네. 나를 위한 선물을 한 거 있어요? 어 최근에 어 제 또 시계를 좋아해서 어? 네, 시계를 아, 저 아까 봤어요. 와 보셨어요? 네 봤죠. 아, 네. 어, 시계 블랙으로 네. 예. 아 나를 위한 선물로는 시계. 네.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만에 솔로 앨범이 나온 기념이기도 하고 네. 2022년 그렇죠? 기념하는 네. 예. 아 시계를 이것도 한 몸인가요?
얘는 잠시만 한 몸일 것 같아요. 잠시만 한 몸. 네. 근데 의미 있는 시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만에 솔로니까. 네. 아니 그래서 선물을 정말 시우민 선물 우리가 너무 잘 받았는데 네. 이제 더 받고 싶은 선물은 사실 뭐 SNS에 사실 많이 업로드 안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활동하는 그 한 2주 동안 네. 셀카라든지 네. 좀 이런 거 업로드 평소보다 좀 많이 네. 가능합니까? 어려워요?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방 하실 때 하루에 한 개씩은 올릴 수 있죠? 예. 어렵네, 어렵네. 하루에 하나 해줘요. 원래 지금 하루에 네 개 지금 인생 네 컷 지금 네 장 하려다가 지금 쉬우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 장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엑셀도 난리 나겠네 지금. 네. 참 이번에 참 수록곡 중에 그 마크 씨하고 함께한. 네. 그쵸. 네. 그 앨범 마크 씨한테 고마움도 좀 전하고 하셔야 되는데. 네. 마크야라고 하는 그 부분. 네, 네. 그 부분에서 네. 네. 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How we do. 네. 마크가 불러달라고 네. 네, 요청을 해가지고 네, 제안을 해서 네. 왜 불러야 되나 물어봤는데 네. 형이랑 약간 프렌들리십을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럼요. 그래서 불러달라 그래서 제가 당연히 흔쾌히 예. 내가 당연히 불러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딱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인상적이었어요 거기가. 아, 네. 좀 저는 약간 거기가 살짝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요? 네. 인상적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보시고 엑소엘 한번 불러주세요. 우리 프렌들리하게 한번 불러주세요. 엑소엘. 아! 요겁니다. 엑소엘 요겁니다. 슈민 마크 하우위도 이번에 녹음 다 수월하게 좀 하셨나요? 아니면 시간 좀 제일 많이 걸리는 곡이 뭘까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 곡이 아마 마지막 트랙인 세레니티라는 근데 그거는 콘서트에서 선공개도 하고 네. 했었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네.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선공개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네. 노래를 좀 더 잘 부를 수 있겠다 네. 느껴져서 기회다 이번 앨범에 다시 한번 재녹음을 하자 네. 그래서 몇 번을 녹음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또 네. 녹음이 오히려 길어진 곡이군요. 네. 아니 선공개했을 때 콘서트에서 선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어땠어요 그때 막 팬들 반응이랑? 제가 3년 반 만에 이제 가수로서 무대를 섰어요. 최근 네. 그 SM타운 라이브 콘서트에서 그쵸. 이제 그때 이 세레니티를 선공개했는데 너무 첫 무대 올라가기 전에 너무 떨렸어요. 내가 오랜만에 무대하는데 무대를 할 수 있을까? 예. 많은 관객들 앞에서. 예. 근데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준비해서 막상 무대에 올라가니까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네, 진짜 막 이렇게 더 설레고 예. 진짜 막 행복해서 막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덕분에 제가 이제 솔로 준비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에너지를 받아서 네. 다시 또 녹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음악 방송도 좀 많이 좀 남아 있는데 음악 방송 퍼포먼스 보실 분들한테 요거를 좀 주의 깊게 포인트로 좀 지켜봐 달라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제가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되게 정신없이 움직일 예정이니까 네, 눈 깜빡이는 거를 좀만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깜빡이지 마요. 여러분 깜빡이지 마세요. 노래가 한 3분 좀 넘던데 네, 그죠? 네. 깜빡이지 말고 계속 지금 이 씨의 퍼포먼스를 네.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약 이렇게 누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눈물 나니까 네. 여러분 정말 눈 깜빡이지 말고 우리 퍼포먼스 즐겨주시고요. 아니 9145님이 시우민 씨 드라마 하신다면서요. 이건 어디서 이렇게 스포가 됐을까요? 네. 이게 오늘인가 어젠가 기사로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앨범 얘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드라마 네. 얘기는 이제 다음에 홍보 기간에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마트 캐셔 역할을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에요 마트 캐셔? 예. 진짜로 마트 캐셔 역할을 맡았어요. 예. 그 전 아이돌 5명 중에. 예. 마트 캐셔 역을 맡았고 이제 제가 모든 이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아, 예, 원인이 되는 네 원인이 되고 이제 뒤처리도 못해서 예. 이제 다른 멤버들한테 피해를 예. 주는 예. 네 그러면서 성장하는 캐릭터 네. 네, 느낌의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 뮤지컬에서만 보던 또 그 연기를 네. 이제 정말 더 가깝게 드라마에서 디테일한 연기 볼 수 있어서 너무 네. 행복합니다. 아, 예, 준비 잘 하셔서 다음에 또 홍보 하러 네. 한번 오실 거예요, 여러분. 엑소 네. 여러분 예, 기다려 주시고요. 손으로 눈을 짚고 볼게요. 이윤아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게 뭔지 알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그만 그만 박수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엑소 시우민 씨 솔로 앨범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잠깐만요. 엑소 시우민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공개하는 솔로 앨범 이번 앨범의 수록곡 중에 민들레라는 곡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두 곡 정도는 저희가 짧게 들려드렸고 민들레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제 솔로 앨범의 예. 네 번째 트랙인 민들레라는 곡은 되게 서정적인 예. 멜로디와 그다음에 되게 따뜻한 가사로 제가 엑소엘에게 예. 해주고 싶은 말이 딱 많이 담겨 있는 예. 그런 가사의 곡인데요.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최근 제일 좋아하는 네. 저의 최애 곡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퍼포먼스도 좋지만 저는 시우민 씨 이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예, 네, 참 정말 시우민인가? 라고 느껴질 만큼 또 다른 보컬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희 멤버들이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네. 아마 엑소엘도 이 곡을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 듭니다. 평생 발라드만 할 수 있고 댄스만 할 수 두 개 중에 한 개만 고른다면 발라드 대 댄스 뭡니까? 하나 둘 셋 발라드요. 아 그렇대요. 저는 태생이 발라더였나봐요. 그렇죠.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시민 씨와. 엑소엘 여러분 오늘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하고 진짜 생방송 네. 너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둘이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항상 누나 보러 올 때 러브 게임 올 때는 항상 마음 편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또 누나도 되게 보고 싶고. 아이고. 또 이렇게 항상 그 사랑을 주시니까 항상 오고 싶은 곳이 이곳입니다. 사랑이 보여요? 네, 너무 잘 보여요. 아, 엑소엘 사랑이 보여요? 보입니다. 네, 보이면 하트 예, 4종 한번 보여주고 가세요. 자, 첫 번째 하트 엑소엘 잘 받으세요. 네, 두 번째 하트 민들레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 이 하트도 있었죠. 예. 이렇게 엑스로 예, 하트 있습니다. 자, 보라트 갑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음악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우리 시우민 씨는 다음에 또 엑소 앨범으로 내년에 네. 다시 또 만나요. 아,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엽게 엑소엘 사랑해요 부탁드립니다. 둘, 셋. 엑소엘 사랑해요. 아, 나 그거 봐야 되는데 오늘 못 봤어. 혼자 두지망 한번 부탁드려요. 혼자 두지망. 자, 2002년 버전입니다. 둘, 셋. 혼자 두지망.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